오늘 또 전북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 이어서 군산 의료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이 무주와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차 전주 공장입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동료와 가족 등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초 인지 환자가 감염 경로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조사 범위를 확대를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군산의료원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기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같은 병동에서 근무한 동료들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격리 조치했습니다. 새롭게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남원 의료원이 조기에 병상을 준비를 해서 오늘부터 추가로 60병상 정도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전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대부분 시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됩니다. 유흥시설의 운영이 중지되고 카페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제한됩니다.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취소와 멈춤 그리고 철저한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모임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내 모든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